지금 뭔가 배경이 조금 낯설죠. 제가 헤어스타일링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는데 제가 이사를 왔잖아요. 그래서 이사를 와서 또 이렇게 예쁜 공간을 꾸며봤는데 이 공간에서 제가 헤어스타일링 하는 법을 꼭 너무 찍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미루다가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오늘은 어떤 헤어스타일링을 보여드릴 거냐면 제가 고데기를 막 엄청 막 잘하고 스타일링을 엄청 잘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소중이분들이 사진에서 간간이 보이는 이런 스타일링들을 좀 좋아해주시고 궁금해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평소에 하는 스타일링 방법들을 담아서 좀 알차게 영상에 담아볼 테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일단 평소에 하고 다니는 약간 물결 웨이브? 요런 방법을 보여드릴 건데 요거를 사실 제가 찍을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면 조금 솔직히 번거롭기도 하고 간편하면서 예뻐야 되는데 이거는 조금 간편하지는 않아요. 근데 대신에 결과물이 너무 예쁘기 때문에 최대한 그 물결 웨이브를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팁들을 조금 모아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정말 많이 궁금해해주셨던 요런 잔머리 스타일링, 묶음 머리, 그리고 반묶음까지 이렇게 연출을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머리를 감고 와가지고 지금 약간 젖은 상태인데 여기부터 되게 중요해요. 일단 헤어스타일링이 잘 나오기 위해서는 머릿결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머리가 너무 떡져 있어도 안 되고 너무 건조해도 안 돼. 왜냐면 머리가 너무 떡져 있으면 고데기를 했을 때 그 결이 제대로 먹지 않을 뿐더러 나중에 그게 유지가 되기가 쉽지 않아요. 저는 헤어스타일링을 하고 스프레이를 뿌려주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그냥 고데기를 한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모발이 되게 건조한 편이어서 좀 머리를 감을 때부터 트리트먼트를 되게 열심히 해주는 편이에요. 근데 또 너무 건조하다 보니까 좀 트리트먼트를 해주고 나서도 머리 헤어스타일링을 했을 때 되게 부시시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또 뭔가 머리가 부시시한 상태에서 뭐 예쁜 그런 느낌도 있지만 이렇게 웨이브 같은 거를 줬을 때 좀 이런 모발이 좀 부시시해 보이고 타 보이고 이러면 아무래도 그 여신 느낌이 막 엄청 많이 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데기나 이런 스타일링을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이 머릿결.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헤어케어를 정말 습관적으로 해주는 편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트리트먼트 말고도 고데기를 하기 전이나 후에 에센스를 꼭 발라주는 편이에요.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이 제품을 꼭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는데 이 제품은 정말 간편하게 나온 뿌리는 헤어 트리트먼트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이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리냐, 이거를 뿌리고 안 뿌리고의 차이가 정말 너무 커요. 그래서 사실 에센스를 발라도 너무 괜찮지만 저는 손에 묻고 막 이런 게 싫다 보니까 아무래도 뿌리는 거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너무 좋은 게 여행 가서도 쓰고 제가 집에서도 좀 습관적으로 뿌리고 고데기 하기 전후 다 뿌려도 되는 제품이라서 진짜 많이 애용을 하고 있고 또 모레모에서 트리트먼트나 이런 헤어류의 제품들 되게 유명한 거 다들 아시잖아요. 아무래도 이런 머릿결 맛집이다 보니까 신뢰가 가는 부분도 더 있고 그렇게 해서 테스트를 시작을 했는데 진짜 생각 이상으로 너무 괜찮더라고요. 지금 딱 요 상태에서 사용을 해주면 되는데 제가 헤어 트리트먼트를 사용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빗질할 때 많이 엉킨단 말이에요. 머리가 뽑혀 나오는 거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무리하게 빗질을 하지 말고 빗질을 하기 전에 꼭 요 트리트먼트를 뿌려줘야 돼. 그래서 지금 요 상태에서 구석구석 뿌려주면 되는데 이게 모발에 물기가 있을 때 사용해도 되고 없을 때 사용해도 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머리를 감고 나와서 요 정도의 물기가 있을 때 사용해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요게 또 온오프 잠금 기능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열려있는 상태고 요쪽에 요 버튼을 이렇게 밀어주시면 이게 잠긴 거거든요. 그래서 잠긴 상태에서는 아무리 뿌려도 요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가장 큰 장점인 게 보통 이런 뿌리는 류의 트리트먼트들을 보면은 이렇게 잠금 기능까지는 안 돼 있어서 어디 여행을 가거나 이럴 때 가지고 다녀야 될 때 여기 중간에 뭔가 뿌리지 못하게 끼우는 거, 그거 끼우는 거를 가지고 다녀야 됐었거든요. 근데 또 그거 잃어버리면 되게 골치잖아요. 근데 얘는 여기 그냥 캡 자체에 이 잠금 기능이 이렇게 버튼으로 또 이렇게 내장이 되어 있으니까 진짜 여행 다닐 때 너무 유용하더라고요. 가방에서 뭔가 새거나 이럴 일도 없고 그리고 또 얘가 너무 막 쉽게 눌려지는 것도 아니고 살짝 힘을 줘야 눌려지거든요.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먼저 모발에 구석구석 뿌려주면 되는데 저는 정말 이렇게 그냥 안이랑 겉에랑 구석구석 뿌려줘요. 이게 진짜 손에 에센스를 묻히지 않아도 되는 그런 간편함도 있지만 이게 제품력이 진짜 좋은데 제가 지금 이렇게 대충 뿌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빗질을 하면 이게 내가 아까 힘을 주고 빼고 이런 게 아닌데 뿌리자마자 이렇게 지금 헤어케어가 돼가지고 엄청 스무스하게 잘 빗겨요.
그래서 뭔가 머리가 엉켰을 때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뿌려주고 빗질을 이렇게 해주면 진짜 엉킨 게 다 풀릴 정도예요. 이 분사가 되는 게 머리카락에만 분사가 되는 게 아니라 좀 사방으로 분사가 되는 그런 타입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제 머리만 부드러워지는 게 아니라 좀 이런 바닥도 미끄러워지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진짜 머리에만 좀 집중 분사가 되기 때문에 바닥이 미끄러워지거나 그럴 일도 없고 내가 뿌리고 손으로 만졌을 때 막 손이 미끄러워지고 이런 것도 전혀 없어요. 그래서 뭔가 다른 거를 뿌렸을 때는 좀 여기저기 사방에 뿌려지다 보니까 엄청 떡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생겼었는데 얘는 이제 이 펌프 자체가 특수 개발된 펌프래요. 그래서 머리에 그냥 내가 뿌리고 싶은 부분에 뿌렸을 때 이렇게 집중 분사가 돼. 원래 같으면 이렇게 뿌렸을 때 얼굴까지 다 튄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전혀 그럴 걱정이 없고 이거를 사용한 그 순간에만 머릿결이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진짜 평소에 내가 트리트먼트로 케어를 해주는 것처럼 그냥 뿌리면 진짜 머릿결이 정말 꾸준히 그렇게 관리가 되는 그런 개념의 스프레이거든요. 솔직히 제가 기대를 안 하고 테스트를 시작을 했는데 진짜 뭔가 기대 이상일 만큼 너무 좋아서 진짜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거의 쓰고 있거든요. 머릿결 전체에 뿌려준다기보다는 이렇게 구석구석 뿌려주고 머리 이제 잘 말려주면 돼요. 또 이렇게 헤어스타일링을 했을 때 진짜 너무 예쁜 여신머리가 완성이 되니까 일단은 머리를 말려주고 스타일링을 시작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원래 이 단계에서 에센스를 발랐을 때 또 드라이기를 집을 때 손이 되게 미끌거리는 그 느낌 뭔지 아시죠? 저 항상 그랬거든요. 근데 요거는 진짜 그럴 걱정도 없이 이렇게 뽀득뽀득하게 잡을 수 있어서 진짜 너무 편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머리를 구석구석 다 말려주고 스타일링을 얼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머리를 말릴 때부터 팁이 있다면 뿌리 볼륨을 살릴 때 원래 내 모가 이 가르마를 기준으로 이 밑쪽으로 다 모가 자라 있잖아요. 근데 요 반대로 요렇게 뿌리를 말려주면 엄청 드라마틱하진 않지만 스타일링을 했을 때 조금 더 요렇게 붕 뜨면서 볼륨이 살아나게끔 스타일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말릴 때도 두피부터 그리고 항상 이 머리카락을 말릴 때는 머리가 자라난 방향으로 일자로 말려줘야 곱슬 분들도 조금 그나마 좀 깨끗하게 머리를 말릴 수 있거든요. 제가 되게 좀 심한 곱슬이라서 평소에 그냥 막 말리는 거랑 이렇게 일자로 말리는 거랑 차이가 엄청 커요. 근데 곱슬 분들은 정말 무조건 요 방향으로 말리세요. 요 방향으로. 이게 이렇게 말리면 부푸는데 이렇게 말리면 거짓말한 것처럼 미용실에서 머리를 말린 것처럼 일자로 쫙 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머리를 말려줬으니까 본격적으로 스타일링을 시작을 해볼 건데요. 제가 머리를 이렇게 말려줘서 이렇게 일자가 됐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트리트먼트를 안 뿌리면 엄청 부시시하게 말라요. 근데 트리트먼트 뿌리고 그냥 진짜 말리기만 했는데 이렇게 머릿결이 진짜 완전 샴푸 광고하는 것 마냥 엄청 부드러워졌죠. 그냥 이걸 보면서 느껴지지 않나요? 찰랑찰랑한 게 빗질을 먼저 해줄 건데 제가 가르마를 이렇게 타서 머리를 말렸잖아요. 저는 헤어 볼륨을 먼저 살릴 거기 때문에 가르마를 중심으로 최대한 이렇게 넘겨줘요. 이렇게 넘기고 저는 오늘 물결 머리를 해줄 거기 때문에 이 뿌리 볼륨부터 살려줄 건데 준비물은 이제 이렇게 딱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판고데기고 하나는 봉고데기. 제가 정말 고데기를 많이 가리는데 제가 써봤던 고데기 중에 요것만큼 좋은 고데기는 단 한 번도 요거는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봉고데기는 보다나 봉고데기. 요것도 한 3년 전부터 쓰던 봉고데기인데 제가 요 새로 나온 것도 가지고는 있거든요. 얘는 36mm고 얘가 40mm예요. 웨이브의 컬에 따라서 좀 취향껏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머리가 길다 보니까 좀 굵은 게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서 40mm를 준비를 해줬고 방법은 똑같기 때문에 그냥 취향껏 요거는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결 고데기가 요즘 되게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물결 고데기로도 웨이브를 좀 충분히 예쁘게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봉 고데기로 하는 거랑 물결 고데기로 하는 거랑은 조금 차이가 크더라고요. 저는 봉고데기로 이렇게 좀 번거롭지만 해주는 편이고 저는 원래 뿌리를 살릴 때 드라이기랑 롤빗을 사용해서도 많이 살리는 편인데 그거는 이제 좀 번거롭기도 하고 오늘은 머리를 다 말리고 나서 스타일링을 하는 거라서 고데기로 해도 되게 간편하게 뿌리 볼륨을 살릴 수가 있거든요. 저는 여기 눈 기준으로 할게요. 눈썹 쪽으로 이렇게 가르마를 일자로 타주고 이거를 잠시 묶어놔줘요. 그래서 여기 머리에서 고데기를 잡고 내 두피와 직각이 되게 띄워준 다음에 이 고데기로 머리를 찝어줄 건데 이 찝어줄 때 포인트가 그냥 이 밑으로 말아주는 게 아니라 이 일자 기준으로 이 모발 끝을 이렇게 들어 올려줄 거예요. 들어 올려주고 이렇게
손으로 잡아서 식혀주면 이렇게 볼륨이 뜨거든요. 그래서 이 윗부분도 차곡차곡 그렇게 하면 돼요. 또 이런 부분, 큰 부분을 이렇게 들어 올려주고 식히죠. 요 사실 안쪽 머리들은 어차피 요 머리로 가려지기 때문에 예쁠 필요가 없고 그냥 띄워준다라는 느낌으로만 해주면 무조건 그렇게 해주면 돼요. 정말 이거는 약간 야매기 때문에 엄청 간편하고 전문성은 없지만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윗뚜껑이 되게 중요한데 윗뚜껑이 이제 두 단 정도가 남았을 때는 내추럴하게 볼륨을 빼줄 건데 일단 요 맨 끝에 한 단은 남겨두고 요 정도 두 번째 단이 있잖아요. 요 머리로는 이 찝힌 자국이 안 나야 예쁘기 때문에 머리가 내 얼굴과 직각이 되게끔 하고 고데기로 들어 올려줄 때 위쪽으로 들어 올려주고 끝에 탁 놔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 이 맨 위에 머리는 두피와 직각이 되게 들고 이거를 내 원래 모발 방향이 아니라 반대 모발 방향으로 넘겨줄 건데 이 뿌리 부분을 잡고 이렇게 빼줄 거예요. 그러고 식혀주고 자연스럽게 싹 넘겨주면 이렇게 볼륨이 되게 예쁘게 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게 또 모발에서 이게 또 머리가 예쁘려면 이 볼륨도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렇게 빗질을 해주면 이렇게 볼륨이 아주 예쁘게 떴죠.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일단 이렇게 머리를 반으로 나눠줘요. 반을 나눠준 상태에서 이제 스타일링이 들어갈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머리를 3단 정도로 나눠줄게요, 오늘은. 그래서 나눌 때도 이렇게 머리를 묶어서 이 머리가 방해되지 않게끔만 묶어주고 이렇게 반으로 나눠줍니다. 약간 머리를 쉽게 하는 방법은 이렇게 나눠줄 때부터 편하게 나눠주면 정말 금방 예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머리를 나눠서 고데기를 해주는 편이라가지고 머리 숱이 많으면 3단 정도 나누고 머리 숱이 적은 분들은 한 2단 정도? 아니면 한 단으로 그냥 끝내도 돼요. 근데 보통 뚜껑이랑 이 밑에 머리는 또 따로 하는 게 예쁘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준 다음에 여기서도 머리 모발의 양을 이 정도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안 할 거 뒤로 가 있고 여기가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 고데기를 할 때 여기서 일단 요 끝에 시작 부분을 이렇게 눌러줘요. 눌러주고 슉 빼주고 이렇게 식혀줘요. 이게 정말 포인트거든요. 여기부터 이제 시작점을 만드는 건데 요 뿌리부터 둥글게 말아주게 되면 결과물이 좀 엄청 이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부터는 눌러주고 이렇게 식혀주면 이런 자연스러운 형태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요 굴곡 보이죠? 내가 이제 머리를 말 때 물결의 형태를 생각을 해서 여기가 들어갔으면 들어간 부분부터 꼭지점으로 이렇게 나와야겠죠? 그래서 나올 때는 반바퀴 정도? 반바퀴 정도의 포인트가 뭐냐? 옆에서 봤을 때 머리가 이렇게 다 돌아가 있지 않고 이 상태 딱 보이죠? 이 형태로 반 정도가 딱 말려 있어야 돼요. 이대로 옆으로 슉 빼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손으로 잡아서 살짝 말려주고 뒤집어서 이 꼭지점을 위쪽으로 이렇게 딱 반바퀴 그 다음에 또 빼주고 이 빼서 잡은 상태로 말려줘야 돼요. 이 끝에 부분은 양이 이렇게 애매하게 남는다 싶으면 이 끝에를 살짝 감싸줘도 돼요. 이렇게 지그재그로 머리를 모양대로 지그재그로 이렇게 잡아서 식혀준 다음에 이렇게 빼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엄청 탱글탱글한 이런 물결 형태가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반복을 해주면 되는데 이 방법만 그대로 따라하면 진짜 쉬운데 사실 진짜 이게 번거로운 게 다기 때문에 엄청 막 힘들거나 그런 건 없거든요. 근데 이게 또 꿀팁이 있다면 이거를 옆 상태에서 보면서 계속 이 꼭지점을 생각을 잘 하면서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 식혀주는 거. 이 애매하게 남은 거는 꼭지점 맞춰서 안으로 말아서 넣어주고 요거를 차곡차곡 쌓아가면 결과물 됐을 때 좀 더 예쁜 웨이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 한쪽도 똑같이 해주고 단을 나눠서 계속 하고 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제가 두 번째 단까지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웨이브를 줬는데 딱 이 정도까지만 해도 사실 너무 예쁘거든요. 이렇게 물결 느낌으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 윗단을 해줘야 돼요. 붙임머리이기 때문에 보면은 지금 이 모발의 양이 좀 다른 게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 제 원래 머리는 빼고 요 상태에서 먼저 웨이브를 넣어줄게요. 여기서는 아까 했던 거랑 반대로 이 윗부분부터 머리를 잡고 동그랗게 굴려줄 거예요. 이렇게 굴려주고 식혀주고 그리고 이렇게 똑같이 해서 빼주고 식혀주고 해서 식혀주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이 전체적인 웨이브는 여기까지 하고 끝인데 이제 제가 붙임머리니까 이쪽 위에도 정리가 안 된 부분도 있고 해서 이렇게 삐죽삐죽 튀어나온 제 머리들을 눌러줄 거예요. 내 머리랑 붙임머리가 살짝만 겹쳐지게 잡아서 이 끝단을 눌러줄 때도 그냥 펴주는 게 아니라 이 결을 따라서 살짝 이렇게 같이 웨이브를 주면서 끝단을 일자로 눌러줄 거거든요. 이렇게 요 뚜껑 부분도 판고데기로 이렇게 웨이브를 줄 건데 판고데기로 줄 때는 이 자국이 나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스쳐 지나가듯이만 해줄 거예요. 뭔가 어떤 느낌이냐면 이 종이에다가 봤을 때 그냥 살짝씩 위쪽으로 한번 굽혀주고 식혀주고 밑쪽으로 눌러주고 식혀주고 위쪽으로 띄워주고 식혀주고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중간에 보면은 붙임머리랑 내 머리가 겹치는 이 부분이 많이 뜨잖아요. 이 부분에 한번 이렇게 스프레이를 뿌려서 이렇게 눌러줄 거예요. 그럼 눌러주면 한층 더 뭔가 내 머리랑 섞이면서 자연스러워졌죠. 그래서 눌러줄 거예요. 이렇게 내추럴한 웨이브를 완성을 했으면 이 앞머리를 제가 또 해줄게요. 일단 앞머리를 빼주고 나머지는 귀 뒤로 이렇게 넘겨주셔야 되고 이렇게 내가 앞머리 고데기 할 부분만 뺐잖아요? 이렇게 빼줬으면 내가 이제 스타일링을 할 때 이렇게 묶었을 때도 옆머리가 되게 예뻐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잔머리 같은 것들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잔머리 일단 이 잔머리를 먼저 애교머리를 먼저 이렇게 고데기를 해줄 건데 이것도 얼굴에서 직각으로 완전 각도가 다 직각이어야 돼. 그 상태에서 그냥 안쪽으로 말아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주고 이제 이 앞머리를 좀 내추럴한 여신머리로 넘겨줄 건데 모발의 양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번 단을 두 개를 나눌 거거든요. 이렇게 2단으로 나눌 거예요. 이 2단으로 나눠서 이 다른 머리는 넘겨놔주고 이 머리를 먼저 시작을 할 건데 이 손목의 스냅을 좀 이용을 해야 되는데 고데기로 찝어서 길게 나간다는 느낌보다는 뿌리 따로 찝고 그 다음에 이어서 연결 이렇게 느낌을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보면 이 머리를 저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이런 내추럴한 머리로 만들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뿌리를 살려주면서 각도를 좀 이쁘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 옆부분을 보시면 머리를 그냥 편하게 잡으시고 이 뿌리랑 고데기를 최대한 붙여서 위쪽으로 한번 점프하는 느낌 이렇게 해서 점프하는 느낌으로 살짝만 찝어주고 손으로 이 뿌리를 이렇게 잡아주면서 위쪽으로 좀 당겨주면서 이렇게 식혀주면 이 뿌리가 앞에서 봐도 확실히 이렇게 띄워지거든요. 이거를 무조건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뿌리 한 번을 띄워주는 것만으로 이 옆머리에 라인이 생겨요. 그래서 이 뿌리만 제대로 띄워주면 이 옆 라인은 그냥 따라서 슉 넘겨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머리를 잡고 한번 점프해주고 놔주면 손으로 식혀주고 이 남은 머리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사선으로 넘어가주는 거예요. 그냥 이 상태에서 잡고 고데기랑 내 머리를 같이 뒤쪽으로 넘어가서 쑥 빼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내추럴한 앞머리가 완성이 되잖아요. 사실 앞머리 모발의 양이 많이 없는 분들은 이 정도에서 끝내도 되게 예쁜데 저는 여기 한 단이 더 남아있잖아요. 이 머리는 아까처럼 하는 게 아니고 이 내 정수리 가르마 쪽으로 뿌리를 띄워줄 거예요. 어이구, 무릎을 꿇었다.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거는 이 각도랑 맞춰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고데기를 내 가르마랑 똑같은 방향으로 잡아주고 모발을 내 두피부터 90도로 세워줘야 돼요. 그 상태로 고데기를 이 라인에 맞춰서 잡은 다음에 요 옆쪽으로 살짝 넘겨주면서 점프한다는 느낌으로 점프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잡아주고 식혀주고 점프한다는 느낌으로 그러면 이렇게 잡히잖아요, 머리가. 또 남은 머리는 옆으로 넘겨주고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넘겨주면 이런 머리가 내추럴하게 완성이 되거든요. 포인트는 여기 두 단을 나눠서 하는데 한 단은 이 고데기의 각도가 내 헤어라인과 일자가 되게끔 하고 이제 이 위에 머리는 내 고데기의 각도가 이 가르마 라인의 일자가 되게끔 하고 무조건 모발을 내 두피와 90도가 되게끔 잡고 이 껑충 띄워주는 이 뿌리 살리는 요거를 90도보다 더 오버되게 껑충 띄워준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제 이쪽 머리가 아무래도 머리가 요렇게 나다 보니까 이쪽 머리도 요렇게 나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잡아줄 때 요 머리도 두 번 나눠서 할 건데 이 밑에 머리는 뿌리 볼륨을 살려주지 않을 거예요. 요거는 그냥 고데기로 머리를 잡고 바로 뒤쪽으로 넘겨주면서 빼줄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손으로 이 라인을 잡아주면 살짝 이 라인이 잡히잖아요. 이 라인이 잡히면 이 윗부분은 냅두고 이 끝단을 고데기를 내 얼굴과 사선이 되게 이렇게 들어준 다음에 이 상태에서 앞머리 그냥 말듯이 있죠. 그냥 머리 끝에 말듯이 이렇게 말아주면 돼요. 그러면 사선으로 자연스럽게 이게 말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리고 손으로 살짝 잡아주고 그러면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이런 형태가 되는데 요 위에 뚜껑 머리는 아까 요 위쪽 뿌리 볼륨을 살려준 것처럼 똑같이 해줄 건데 이 상태에서 가르마랑 똑같이 잡고 위쪽으로 껑충 해준 다음에 바로 놔주고 식혀주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반대 방향으로 슉 넘겨주면 요런 띄워지는 머리가 완성이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머리를 좀 빗어주고 이 결을 좀 자연스럽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이러면 정말 이렇게 내추럴한 머리가 완성이 되는데 이제 여기서 번외편! 첫 번째로 이제 스타일링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이렇게 한 번에 다 묶어주는 건데요. 근데 이 상태에서 머리를 뒤쪽으로 최대한 넘긴 다음에 내가 묶고 싶은 만큼을 집어주고 그 다음에 살살 이 집은 채로 머리를 살살 털어줄게요. 그래서 약간 부시시한 느낌이 날 수 있게 가지고 있는 곱창끈으로 이렇게 묶어준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제 약간 머리를 보면은 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 있죠? 이런 부분들을 내가 손으로 살짝씩 이렇게 빼줄 거예요. 그리고 앞머리로 돌아와서 이 옆머리 빼주고 이런 잔머리들을 좀 이렇게 빼주면 엄청 분위기 여신 스타일링이 또 완성이 금방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반묶음을 이제 해줄 건데 반묶음은 이 쬐끄만 끈을 먼저 사용을 해줄 거예요. 이 옆부분에서 머리를 전체로 다 집는 게 아니라 귀 앞쪽에 있는 머리 이 정도만 집어주고 또 이쪽도 귀 앞쪽으로 나온 머리만 이렇게 집어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돌돌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이렇게 집어주고 이 상태에서 끈으로 이렇게 묶어주면 돼요. 이렇게 옆머리가 자연스럽게 넘어가면서 반묶음이 완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묶어준 부분을 위쪽으로 이렇게 살짝 빼주면 더 뭔가 정돈이 된 느낌이 들거든요. 여기서 이제 조금 허전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약간 리본끈 귀여운 거 있으면 이런 핀을 또 이렇게 달아줘도 너무 예쁘거든요.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해주면 청순하면서 포인트가 되는 그런 머리가 연출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출해줄 머리는 제가 요즘에 정말 많이 활용하고 있는 머리띠 콧인데 이렇게 머리를 깔끔하게 다 넘겨준 다음에 머리가 너무 붕 뜨지 않게 썼을 때 내 앞머리와 이 뒷머리가 같이 보이면 참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띠를 써주고 머리를 약간 이렇게 좀 부풀려준 다음에 이제 여기서 잔머리를 빼주는 거예요. 일단 여기 귀 옆에 있는 이 애교머리 빼준 다음에 이 앞에 있는 머리가 일단 정수리에서 조금 꼬집듯이 빼야 돼요. 머리를 봐가면서 이 헤어라인을 타고 좀 뭐 한두 가닥씩 잡아 끄집어낸다는 생각으로 또 군데군데 비어있으면 웃기니까 이렇게 잔머리를 최대한 얇게 얇게 끌어와줍니다. 이렇게 해주고 고데기를 또 준비를 해줘야 돼요. 아까는 약간 여신머리처럼 옆으로 넘겼다면 얘는 그냥 껑충 띄워줘서 이렇게 말아줄 거거든요. 이 뿌리부터 해서 고데기를 잡아서 반바퀴 그냥 돌려서 빼줄게요. 이렇게 대신에 이거 할 때 포인트는 이 머리카락이 내 고데기 바깥쪽으로 이렇게 말려야 돼요. 이렇게 근데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고데기를 대고 이 바깥쪽으로 말아주고 빼줘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주면 잔머리 스타일링까지 끝? 약간 요거는 좀 아이돌스러운 요즘 유행하는 그런 헤어스타일링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뭐 머리를 묶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할 수도 있고 좀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약간 헤어스타일링 위주로 영상을 찍어봤는데 이번에도 역시 제가 좀 똥설명을 한 것 같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찰떡같이 알아주실 거라고 믿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구독, 감자, 좋아요, 고구마, 알람 설정, 양파! 안녕!